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어닝 시즌인 만큼 어닝 결과에 따라서 목표 주가 조정이 있었던 두 종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향 리포트부터 살펴보시죠. 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4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 쇼크를 맞으면서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목표 주가를 낮게 잡은 것이 대신증권이었는데요. 카카오 대표작인 오딘의 매출이 부진했던 점이 실적 쇼크에 영향을 줬습니다. 오딘의 경우 2분기부터 빠르게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업데이트가 6월 말로 늦어지면서 업데이트 효과가 좀 늦게 반영이 된 점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신작이었던 아키에이지 워 역시 매출 하향이 좀 빠르게 지속이 됐다라고 꼽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신증권은 하반기에 출시 예정된 신작도 모멘텀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봤는데요. 가디스 오더가 출시 예정이고 또 하반기에는 기존 게임의 해외 추가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오딘 같은 대작인 만큼 주가 우상향을 위해서는 이 대작의 흥행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나왔고요. 어제 나온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23%나 하회했던 영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게임즈 전날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게임즈 4% 넘게 떨어지면서 종가 마쳤습니다.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고요. 이날 장중에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종가는 31,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호가 상황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상향된 SM입니다. 1분기에 엔터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던 SM,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리포트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제 발표한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앨범 판매액은 이제는 깔고 가는 든든한 돈이 됐고, 여기에 오프라인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콘서트 활동, 여기에 더해서 고마진 굿즈도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제작 센터 구축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SM 3.0으로 나아가겠다고 회사 측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체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였고, 기존에 결정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었던 과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담 프로듀서와 아티스트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멀티 체제가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프로세스가 효율화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 3분기부터는 SM의 모든 아티스트가 풀 가동 중이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SM 전날 종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 1% 정도 뛰면서 13만 6,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 파죽지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장도 과연 상승 출발할까요? 함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소폭의 상승이 나타날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가량 추가 탄력 줄 것으로 보이고요. 13만 7,400원 선에 동시호가 상황 형성합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